안녕하세요. 들깨 아줌마. 임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신가요? 바로 짜잔! 아마 임실하면 치즈가 생각나실 거예요. 오늘 임실 들깨 아줌마가 치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임실 치즈는요, 지정환 신부님께서 임실의 농부, 또 들깨 아줌마가 농부 아니겠습니까? 이 농부님들과 치즈를 만드는 게 성공하면서부터 치즈가 유래가 되었는데요. 이 치즈 마을에는요, 목장형 가공 공방이 다섯 군데나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래서 임실하면 치즈가 유명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. 치즈의 종류는요,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들깨 아줌마가 치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치즈는요, 짜잔! 스트링 치즈입니다. 이 스트링 치즈는요, 결대로 쫙쫙쫙 찢어서 먹을 수 있는 치즈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또 먹기 편하고 좋아하는 치즈거든요. 요 스트링 치즈는 진짜 손으로 결대로 찢어지고요. 또 요거 같은 치즈 같은 경우는 찢어먹는 치즈인데, 어른들이 좋아하는, 특히 남성분들이 술안주로 좋아하는 찢어먹는 치즈가 이렇게 되고요. 자, 정말 그 다섯 농장마다 숙성시키는 과정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. 자, 두 번째는요, 제가 좋아하는 치즈입니다. 구워먹는 치즈. 보통 치즈를 구워먹는 거 한 번쯤 드셔보셨을 거예요. 정말 구워먹으면요, 그 식감이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몰라요. 근데 구워먹는 치즈에도요,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여기 보면 할로미라고 써있는 치즈는요, 식감이 조금 더 인절미같이 쫄깃쫄깃하고 고소함이 있대요. 그래서 요거를 구워드시면 인절미같은 식감을 맛보실 수가 있는 치즈고요. 그 다음에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. 쾌소 블랑코 치즈. 쾌소 블랑코 치즈는요, 요게 식감이, 이것도 구워먹는 치즈인데요, 식감이 백설기 같은 느낌이 있대요. 이렇게 치즈마다 숙성되고 그 만드는 조금의 차이 때문에도 맛이 정말 조금씩 다르다고 하네요. 사실 저는 요거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. 그래서 요것도 조만간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저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다음에는 흔히 알고 있는 모짜렐라 치즈. 자, 요거는 뭐 계란찜이나 음식에나 이렇게 살살살살 뿌려가지고 슬슬 녹아져가지고 그 치즈 퐁듀 같은 거 했을 때 먹었을 때 되게 맛있잖아요. 요게 모짜렐라 치즈입니다. 근데 생 모짜렐라 치즈도 있어요. 요거는 통으로 되어 있지만요, 그 적당량 썰어가지고 또 음식에 넣으셔가지고 드실 수 있는 모짜렐라 치즈 종류가 또 있고요. 다음은 고다 치즈입니다. 이 고다 치즈는요, 숙성 치즈라고도 얘기를 하고요. 숙성화에서 이 숙성하는 기간이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치즈의 숙성 기간이 필요하대요. 이 치즈는 숙성하게 되면 단백질, 지방, 유당과 산이 분해되고 향미 성분이 자연스럽게 생성돼서 고품격 자연 치즈라는 거죠.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곁들여 드시면 너무 좋고요. 그 다음에 술안주로 또 안성맞춤인 이 고다 치즈입니다. 제가 이렇게 치즈 마을에 치즈 판매장에서 이렇게 치즈를 갑자기 왜 들고 있냐면요,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알바를 하게 됐어요. 근데 그러면서 저도 치즈에 또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. 진짜 알고 나니까 알고 먹어야 되겠더라고요. 치즈가 진짜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이 고다 치즈의 그 정말 숙성되는 기간에 따라서도 맛과 그 향이 그 다르다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. 이 숙성 고다 치즈가 보통 치즈는 칼슘이 풍부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또 하나 제가 알라는 게 있어요. 치즈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까지 있다는 거를 제가 또 알바를 하면서도 알게 됐습니다. 자, 치즈 판매장에서는요, 전화만 띠리링 하셔도 주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. 그리고 전화를 주시면 종류를 또 잘 모르시잖아요. 그러면 직원께서 그 종류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한번 보내주시기도 하시거든요. 그 중에 입맛에 맞는 걸 고르시고 전화 주문을 하시고요. 거기에 이제 택배비 정도만, 3,000원 정도만 추가되시면
전국 어디 어디 택배로 딱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. 원조 치즈마을에서 전화 한 통으로 쉽게 치즈를 구입하실 수 있으시니까요. 치즈 필요하신 분 치즈마을 판매장으로 띠리링 전화주세요. 비기 아줌마가 전화 받을 수도 있어요. 자, 여러가지 맛의 요플레도 드실 수 있고요. 아, 요것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요. 뭐 플레인부터 뭐 블루베리, 복분자, 딸기 뭐 등등등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요. 제가 이 궁금증 또 궁금하실까봐 제가 화면에다가 요거 팜플렛을요 하나 이렇게 넣어놓을게요.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EMC라면 치즈가 유명하듯이 EMC라면 들깨가 유명한 들깨 아줌마가 되도록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. 자,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오늘은 치즈 홍보대사예요. 빠빠 일하러 갑니다.